이어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띵동! 최신 뷰티템들이 가득 담긴 뷰티 럭키박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갓템, 재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자. 어머, 있어 보여요. 예. 뭔가 아, 전공을 살렸으면 딱 어울리네. 이거 전공 살렸으면 이제 제 이름 딱 적혀가지고. 허, 겸허허허허 허니로. 갓템, 겟템. 제가 지금 기대 받으셨는데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 바로 이 아이입니다. 아~ 네. 뭐 많이 놀랍진 않죠? 네. 근데 그냥... 깜짝 놀랄 아이템이죠? 이렇게 보기에는 뭐 일반 팩트와 다를 건 없어 보여요. 네, 네. 뭐 저희 파우치에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쿠션 파운데이션인데 네. 이게 실은 저의 추천 아이템인데요.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브랜드들에서 쿠션을 다 같이 출시하면서 한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점이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첫 아이템으로 갖고 나오셨을지. 네, 이렇게 보기에는 평소 저희가 항상 쓰는 쿠션이랑 똑같은데요. 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걸 공개하겠습니다. 깜짝아. 맛을 있어. 깜짝아.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보통 아티스트분들이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바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은 브러쉬로 바르고 쿠션은 여기에 있는 그냥 퍼프로 바르고 네. 이렇게 저희가 고정관념에 휩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을 브러쉬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오~ 야~ 리프팅 돼 보여요? 어, 리프팅. 그래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면은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도 굉장히 고르게 균일하게 잘 펴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사용하면 작은 양으로 고르게 많이 바를 수 있으니까 묻어남이 적은 거죠. 납작한 브러쉬는 네. 이게 잘못 바르면은 결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안 썼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래서 납작한 브러쉬는 브러쉬로 하고 스펀지로 두드려주는 동작을 해서 두 번을 사용하는 게 제 정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좌우로 사용해도 되고 굴려도 되고 이게 이 단면을 사용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스펀지를 한 번 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결이 아예 남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이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이렇게 찍어요? 찍어요? 이렇게 콩콩 두 잡지 그릇이 발라주면 이렇게 균일하게 발려요. 네. 뭐가 굉장히 촘촘하다. 예. 쿠션은 좀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아이는 좀 지속력이 오래가고 오래가도 좀 무너짐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최고죠. 시간 진짜. 지나도 진짜 수정 메이크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메이크업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자, 네. 쿠션 뭐 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쿠션 고를 때 진짜 아직 한 번도 풀지 않은 저만의 꿀팁이 있거든요. 네. 쿠션 중에 끼임을 확인하거나 지속력을 확인할 때 손목 부분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손목에 이렇게 꺾으면 주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커버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왔다 갔다. 그러면 내 얼굴에 눈가라든지 입가라든지 이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네, 표정 근육에서 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쿠션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해도 주름 사이에 끼임이 네. 전혀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 이 쿠션은 합격이다. 이렇게 하고 사도 되는 거죠. 아니,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팔꿈치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주름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가면 무조건 사야 돼.